내가 보니까 지금도 예쁘지만 엄청 예뻤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. 네. 그러니까 대쉬하는 분도 많고, 그래서 그것이 본인의 어떠한 나라는 사람 좀 이래, 이런 거를 유지하는 큰 부분이었을 거예요. 또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, 어머, 예뻐요. 어머, 너무 매력적이에요.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좀 인정해 주는 거. 근데 이런 인정 욕구가 꼭 칭찬을 떠나서 다른 사람에게서 찾아오는 나의 가치란 말이에요. 근데 그런 게 아내분은 그 부분도 중요했던 것 같아요. 어떠세요? 한번 얘기를 들어봅시다. 아, 그게 하나 생각나요. 제가 유일하게 결혼 전에 스트레스 풀었던 게 약속이 없어요. 근데 혼자 이렇게 엄청 드레시한 옷을 입고 힐을 신고 택시를 타고 와인바에 가요. 혼자요? 네, 혼자요. 그래서 제일 많이 받았던 오해가 일본인 여성이냐고. 왜 일본인 혼자 여행 오시는 분들 많았잖아요, 코로나 전에는. 그래서 다들 일반적이진 않다. 네, 화장품 메이크업 다 하고. 풀 메이크업 하고. 약속이 없는데. 그 나카무라 씨 아니냐고. 아니, 그 남자 아닌가요? 아, 여자도 나카무라 있어요. 왜 남자 아, 그래요? 나카무라 짱? 그래서 이상하게들 보세요. 근데 뭐, 아, 상관없어요. 그래가지고. 본인 만족감인 네, 거죠. 약간 네. 그렇게 하고, 그렇게 하고 오면은 그 세상 좀. 에너지를 받고 오는 거죠? 약간. 그래서 아까 그 원피스, 그 뭐야, 택배 꺼내실 때, 물론 굉장히 예쁘세요. 생각만 해도 기분 좋아지니까. 예. 아, 그랬던 건가 봐요. 이대로 넘어진 사람. 갑자기 임신을 하면서 이게 뭔가 계획을 한 것도 아니고 갑자기 결혼을 해서 갑자기 엄마가 돼버리고 갑자기 아줌마가 되고 이전에 본인의 삶 속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여겨졌던 부분이 많이 없어져 버리니까 그것 또한 굉장한 상실감으로 다가왔을 것 같아요.